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은 아침에는 좋았다가 지금 잠시 정체 구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변화 요인들, 특히 어떤 기술주와 IT주 중심으로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오늘의 빨간 펜에서는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또 1사분기가 끝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와 함께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또 IT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세부적으로 요모조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그림이죠. 다 아시는 일봉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빨랫줄도 아니고 거의 횡보세로 상당히 오래 기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가 3, 4개월 들어가다가 갑자기 점프업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죠. 이게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레벨업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여전히 좋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을까? 여기서 단말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겠죠. 그럴 가능성을 이번 1사분기 실적부터 보여주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계속 줄였고요. 기관도 계속 줄였습니다. 거의 지분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낮아진 상태 쪽에서 앞으로 변화만 나오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변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급도 체크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항상 삼성전자도 좀 처졌습니다. 계속 처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제 살짝 돌아가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능력, 특히 지난번 보여줬던 것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을 끌고 가는 능력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이익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DRAM 고정거래 가격 추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2분기 가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20%는 더 업사이드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모바일 DRAM의 동향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와 또 이제 DRAM 흐름들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과거에는 PC용으로 많이 썼는데 오히려 이제 모바일 쪽의 DRAM들이 더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쪽과 유사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 동향도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서버용 DRAM 얘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 서버용 쪽의 DRAM들이 예선주 수준만큼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DRAM 고정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연내 한 40% 상승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낸드 플래시도 지금 정체지만은 2분기에 좀 반응할 것이다. 게다가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매출 20%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쇼티지의 대표적인 구간들이죠. 그러면 흐름들을 다 봤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을 낮춰져 봐야 될까요? 아마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작년 같은 경우 일단 갤럭시 S20이 생각보다 안 팔렸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어떤 전략적인 폰인데 좀 부진했죠. 근데 지금 S21 같은 경우는 일단 20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은 아직 좀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평균적인 흐름들 쪽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일단 그 올해부터는 이제 노트가 없어집니다. 노트가 없어지고 그 구간을 어느 쪽이 마련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눈길이 가는 게 FE란 모델이죠. 이쪽이 분홍색입니다. 이쪽은 플래그십 모델 바로 밑에. 그래서 약간 좀 어중간하지만은 어떤 이제 사양은 약간 낮추면서 가격도 낮춘 이런 쪽이죠. 이쪽이 크게 차지할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폴더블 쪽입니다. 이쪽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노트에 대한 부분들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들어가지 않을까로 보는데 절대적인 수준은 예전에 보였던 2017년도, 18년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익성 쪽으로 어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쪽도 긍정적이겠죠. 또 세 번째로는 가전과 관련된 또 디스플레이 쪽에 대표적으로 TV 쪽을 보게 되면은 TV 장사 잘하고 있죠. 작년까지도 장사 잘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올라가는 그 출하량의 속도는 좀 둔화될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좀 벗어났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즉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OLED 관련된 쪽의 변화가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해서 고해상도고 수익성이 더 훨씬 더 높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쪽의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게 OLED 쪽 계속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도 핵심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동향입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한 8조 6천억 정도, 8조 5천억 대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 분기보다 좀 덜할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요. 2분기 같은 경우 9조 6천억 대, 한 10조 대까지 들어가고 3분기가 제일 좋게 봅니다. 13조 대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상향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움직이겠죠.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이번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PR 16배 정도 수준, 올해 나온 실적 대비해서 16배 수준, 한 1.9배 수준, 이게 비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PR 밴드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이 위쪽에서 지금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장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대한 가장 또 좋은 매수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받쳐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하시면서 배당도 3.6%대 나쁘지 않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은 또 분기 배당입니다. 계속 메리트는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서버용 DRAM도 중요하고요. 파운드리 영향력 계속 중요하고 거기다가 수급까지 조금 더 변화가 나오면서 횡보 이후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상향된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만 전자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면서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죠. M&A 예고한 부분들입니다. 이쪽이 어느 쪽으로 삼성전자가 또 보유연금을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 이쪽도 하나의 또 동적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을 본다. 그러면 또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11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들, 실적 흐름들이 계속 또 없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또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단기 탄력들은 강화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5만 원대 한번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13만 원대를 지지권으로 해서 약간 좀 소강 국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법황들이 다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은 적어도 터치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지금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앞으로 IT주, 성장주, 기술주 이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또 움직이면 지수도 올라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 잘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